알면 할수록 투자가 보인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상가 투자나 자영업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상권 분석이라는 내용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텐데요. 자, 오늘은 상권 분석에 대한 노하우를 방출해 주실 우리 상권의 비밀의 저자 우리 이용규 대표님 모시고 상권 분석에 대해 궁금한 내용들 하나씩 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이용규 대표님,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까요? 네, 저는 예비 창업자들의 상권 분석을 돕는 부자 창업 스쿨을 운영하는 이홍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대표님, 제가 강의에서만 이렇게 뵙다가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뵙는데, 네. 영상으로 뵙던 것보다 체격이 더, 키도 그렇고, 네네. 훨씬 피지컬이 좋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디까지 성장을 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자, 그럼 각설하고 본론부터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상권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결국 상권 분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상가를 선택할지에 대한 비교평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결국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라는 게 확실히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상권 분석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네네네. 제가 세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배우 세대. 얼마나 그곳 사람이 많은지를 평가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동선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배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돈을 사용하고 어디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이 생활동선이 혹시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유동인구와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유동인구랑은 약간은 좀 다른 부분이요. 이게 절대적으로 유동량이 많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소비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소위 흘러가는 자리처럼 형성되는 공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냥 사람들이 단순히 이렇게 지나치기만 하는 공간마저도 네. 또 유동인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경쟁 강도에 있어서도 또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 경쟁 강도라고 하면은 약간 부동산적인 관점이랑 컨텐츠적인 관점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부동산 관점으로 보면은 상가의 공급이 너무나 많은 지역은 아닌지를 검토해야 되는 거고 컨텐츠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내가 후보적으로 사는 지역에 네네.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 그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강의 영상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임장을 가기 전에 또 지역을 나눠서 구조화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그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볼게요. 네네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중국집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가게가 있으신가요? 흔히 좀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들이 좀 있겠죠. 네네. 네, 뭐 홍콩 반점이라든지, 네네. 뭐 짬뽕 지존 등등, 네, 이런 가게들. 네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명확하게 딱 그려지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질문 범위가 너무 큰 거죠. 아, 그렇죠. 네.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로 좁혔다라고 하면은 약간 몇 가지 생각날 수도 있는 거고요. 서울이 아니라 강남이다. 강남이 아니고 강남역 근처다. 그래서 그렇죠. 지역을 어느 정도 좀 작게 잘라내고 그 지역의 인구가 어떻고 가게들의 매출액은 어떻고 그런 세부적인 데이터를 뽑아내게 되면은 사실 임장 가기 전에 상권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올려놓고 발품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또 상권 분석을 할 때 흔히 하는 실수들이 또 있을 텐데요.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지인들의 말에 되게 휩쓸리죠. 예를 들어서 뭐 창업하는 분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마곡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인 중에. 그 지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마곡 힘들어졌어. 예전 같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거는 현장 가보거나 체크 없이 아, 마곡이 지금 안 좋구나. 아.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근데 실제 그 지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를 좀 판단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이야기에 휩쓸리는 부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소 전문적이지 않은 그 지인들의 일반적인 얘기만 믿는 거 네네. 이런 부분들 네. 우리 대표님이 또 남기신 명언 중에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손품으로 가설을 세우고 발품으로 검증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 손품으로 가설을 세운 만큼 또 직접 내가 가서 한번 또 확인 체크해 보는 그 발품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맞겠죠 아무래도? 네, 아니,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는 손품에 대한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사실 안 했었어요. 제가 상권의 비밀 책 쓸 때만 해도 데이터를 통해서 상권을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네네네. 그리고 현장에서
모든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의 톤으로 다 적어놨었는데 요즘에 내린 생각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보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손품도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품으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나가야지 내가 뭐가 궁금한지, 내가 뭘 알아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요즘 또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 혹은 그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좀 공실 아닐까 싶습니다. 공실은 또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일단 공실이 좀 과도한 공급 때문에 생기는 케이스들이 사실 되게 많죠. 판교역 쪽에 가면은 힐스테이트 이제 오피스텔이 있는데요. 그쪽도 지금 판교역 바로의 근접 그리고 지하 2층이 아마 바로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과도 이어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상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문제는 상가의 공급이 너무 많은 거죠. 숫자를 직접 헤아린 건 아니지만은 지금 현장 가게 되면은 거의 한 90% 정도는 공실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상가의 호수가 200여 개가 넘어갑니다. 그 정도의 상가가 예를 들어서 한 10평 상가가 한 200여 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그 정도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 MD 구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말하는 MD 구성은 롯데 아울렛이 들어간다던가 스타필드가 있다던가 그렇게 1층에는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고 2층은 어떤 게 들어가고 뭐 지하에는 사람들의 동선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아쿠아리움이 들어간다던가 어떤 사람들의 방문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앵커 테넌트들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현대백화점을 굳이 가지 않고 힐스테이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수의 상가인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가 MD 구성이 안 돼 있는 그냥 개인 집합 상가라는 거죠. 그럼 결국 MD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입장으로는 그곳에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없게 되고 전체 공간이 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일부 상가만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스타벅스가 1층 라인에 지금 판교역 대로변 라인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스타벅스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근 가게들은 다 공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로를 마주보는 쪽으로 숙성도라는 이제 고깃집이 들어갔는데 숙성도는 들어갔으나 그거는 숙성도라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 그 부동산적인 위치가 좋아서 들어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아무래도 절대적인 그 배우 세대라든지 유효 수요에 대한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입주에 또 마이너스가 되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설물은 피해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의외로 상권의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인데 사람들이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학교고 하나는 공원입니다. 집을 고를 거예요. 아파트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하면 인근에 공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학교도 좋고 학교도 너무 좋죠. 초포마도 있고 그렇죠. 초포마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살기 좋은 공간과 장사하기 좋은 공간은 다르거든요. 상가는 그곳에서 거주하는 용도로가 아니라 임차인들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학교와 공원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요 학교와 공원 안에는 이게 토지 자체의 범위는 넓은데 배우 세대가 없죠. 왜냐면 학교라는 공간은 학생들이 만약에 소비를 하는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등교할 때, 학교할 때만 어떤 구매 행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고등학생들이 학교하고 나서 학교 인근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보통 어디를 갈까요? 학원을 가죠. 학원을 가겠죠. 그러면은 결국 학교 인근에서는 배우 세대를 공급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우 세대의 동선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을 볼 때 관점이 또 다르겠군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 대형병원 같은 그런 편의시설들이 조금 아무래도 상권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대형병원은 사실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발산에 있는 이대서울병원 케이스로 보면은 굉장히 크게 지어놨대요. 상당히 크게 지어놨는데요. 문제는 그런 대형병원은 내부에 식당가들, 카페 이런 공간들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베이커리도 지금 상당히 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병문안을 가는 사람들도 이제 외부에서 나와서 소비하기보다는 병원 내부에서 소비를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병원도 생각보다 그 규모에 대비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외부에 보통 큰 병원이 생기면은 외부에도 어떤 상가 빌딩들이 많이 지어져요. 그러면은
죽집이 생긴다던가 카페가 생긴다던가 약국이 들어가는 일부 공간을 제외하고는 공실로 남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 병원 내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또 다 구비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에 특히 그 스타벅스라든지 네. 네, 뭐 파리바게트처럼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또 많은데 자, 이 소유한 상가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입점을 시키고 싶다면 점포 개발자로서 네. 우리 김종률 대표님하고 또 비슷한 네, 경력을 갖고 계신데 어떤 조언들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를 네네. 내 건물에 입점시키고 싶은 네네네. 건물주인들이 많으신데 사실 방법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지에 대한 접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거를 물어보세요. 어떤 자료를 줘야지 그 프랜차이즈 점포 개발 담당자가 내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득이 될까를 고민을 하시고 어떤 분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기획서처럼 이 상권과 입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겠다 하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각각의 프랜차이즈 담당자들은 본인 브랜드에 대해서는 완벽한 전문가입니다. 어느 수준이냐면요. 네네. 주소지만 딱 검색을 하면은 이 상가가 지금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자리인지 아니면은 여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자리인지가 거의 1, 2초 정도의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설득을 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조건이 그 브랜드와 적합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브랜드가 잘 어울릴지를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브랜드가 인근에 없다라고 하면은 모든 브랜드에 접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피드백이 보통 잘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는 대부분은 예를 들어 제가 공차에서도 일을 했었고 버거킹, 이제 GS에서도 일을 했지만은 임대인들이 정보를 주는 그 물건이 해당 브랜드와 핏이 맞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연락이 사실 누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포 개발자분들이 여기는 이런 브랜드가 들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하고 네. 관심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역으로 먼저 제안을 하시기도 하나요? 먼저 연락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아시바 올라가 있고 한참 공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제 건설 이제 소장님을 통해서 임대인 접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점포 개발자로서 또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를 경험을 또 하셨을 텐데 네. 최근 프랜차이즈 관련해서는 또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최근은 사실 트렌드라고 보다는 사실 되게 힘든 상태예요. 어떤 힘든 상태냐면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많게는 30%? 적게는 20% 정도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네. 부동산 경기도 지금 뭐 회복세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어려운 시기잖아요. 네네. 자영업 시장도 똑같은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매장들도 수익성이 많이 내려간 상태예요. 창업 관련된 어떤 자영업 시장, 임차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이냐 또 그런 건 아닌 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영향력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개인 매장들 중에서도 기획력을 갖추고 브랜딩, 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매력을 갖춘 그런 개인 매장들의 힘이 많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사에 대한, 메뉴에 대한, 마케팅, 브랜딩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뭔가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분들은 실제 그 유명 프랜차이즈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증된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요도 좋겠지만 네. 자기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만치 본질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워지면은 결국 실력이 있는 사람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시대가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고 자영업 시장도 똑같은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본질이 강한 사람은 계속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은 본질이 약하거나 뭔가 그거에 대한 좀 학습과 경험을 상대적으로 못한 분들은 이 시장에서 당장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거죠. 도태되는 경우들이 또 있으니까. 네네. 요즘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은 주거용 부동산보다는 또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근데 이 상권 분석이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죠? 네. 왜 상권 분석이 어렵다고들 할까요? 이게 직접적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월세, 뭐 전세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가족의 케이스를 보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상권 분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네. 주변에 보면은 아파트에 대한 투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상가 투자 얘기하는 사람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일반적이지가 않죠.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올바르게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이 없고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접해보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충분한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던 강의를 통해서 하시던 상가 관련된 투자는 자영업도 있고 상가 투자도 있겠지만은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은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 손실이 아니라 그렇죠. 억 단위 손실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충분한 공부를 해야 하고 나서 좀 진입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누구나 네.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반면에 이 상가 투자 같은 경우나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뭔가 상가에 투자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실 분들이 아닌 다음에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주소 듣는 얘기가 전부거든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그 상권 분석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초심자들을 위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책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책을 많이 보세요. 독서량이 있으시고 그래서 책을 많이 상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접하시는데 자영업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은 독서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권 검색, 상권 분석 아니면 상가 투자 검색만 해도 생각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책 자체가 많거든요. 강의라는 개념으로 수강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하면은 일단은 2만 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책을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보고 계시죠? 네, 상권의 비밀 네, 강력 추천드리면서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의 입장과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의 입장은 서로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의 또 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요하게 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은 잘 아세요. 책도 많이 보시고 강의도 잘 들으시면서 임장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잘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콘텐츠는 이제 내가 투자하는 상가에 어떤 임차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업종들은 어느 정도의 월세를 지불할 수 있는지 어느 면적이 필요한지 그런 베이스가 없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어떤 뭐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리모델링 후에 1층, 2층, 3층에 어떤 업종이 얼마의 임차료를 주고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은 반대로 부동산에 대한 관점이 너무 약한 거죠. 하면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각각의 부족한 영역을 이제는 좀 서로 교차해서 알아야 되지 않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의 관점으로만 상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건물 투자를 해서 건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임대인의 관점으로만 건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내 건물에서 내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모두 갖추고 있는 분들이 실제 투자를 잘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서로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알아야 네. 또 성공적인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이용규 대표님 모시고 저희가 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 한번 알아봤는데요. 손품으로 가설을 세우고 발품으로 검증을 한다는 말씀처럼 검색과 확인 작업을 통해서 나만의 상가를 찾아보는 그런 노하우를 키워가는 방법 한번 직접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